양평군 자체가 인구가 12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이에요. 네. 원래 10만 넘으면 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. 한강 수계, 수도권 일대에 있는 사람들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평 지역과 여주 지역이 사실 희생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공장도 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. 그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지가가 낮아요.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네. 만약에 이곳이 한강 수계 지역에서 식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다. 환경 문제에서 해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땅이 현재 50배 이상 오르지 않겠습니까? 저는 만약에 이 국가 권력이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싶으면은 아마도 양평 지역에 전체 다 해제는 못하겠지만 그 강상면 일대 쪽의 지역을 바로 한강 보호구역, 식수원 보호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이 지역에서 해제를 했을 수도 있다. 그럼 우리 상수원까지 위협받는 거네. 그렇죠. 저는 그래서 야, 뭐 이거는 추론인 겁니다. 명확하게 추론인 거고 뭐 저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성정으로 봐서 충분히 하지. 할 사람들이에요. 할 사람들. 하고도 남은 사람들입니다. 저도 느끼는 생각이 꿈이 굉장히 야무진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원대한 드림을 최은순 일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재벌을 하고 싶은 최소 우리나라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부하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그것이 강상면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일대의 땅이 더 뒤져보면 뭐 하여튼 뭐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사는 나머지 거. 수많은 국민들의 행복이라든가 평안함 이런 거 일체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. 지금 이 양서면으로 고속도로를 낸 이유는 네. 너무 잘 알겠지만 양평 사람들이 그럼 두물머리인 말로 막히니까 막혀서 죽으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평 군민 나머지 12만 명 그러니까 강상면 일대 사람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나머지 11만 명 정도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아요.